나이 70대 가지고 오는 그 발기부전에 따른 상실감, 그게 따른 상실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뭐 그게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었거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올해 1월이었네요? 예, 올해 1월 달에 했습니다. 야, 시간 금방 가네요. 예, 참 세월이 빠르죠. 예. 연습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연습은 하루도 안 빼고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 별건 아니지만 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별건 아닙니다. 이게 와인이에요. 그런데 잘 마시겠습니다. 이제 원장님이야 one of them, 꽤 많은 환자 중에 한 명이겠지만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세운비뇨기과의 박성 원장님을 평생 못 잊는 거죠.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이 70대 가지고 오는 그 발기부전에 따른 상실감, 그게 따른 상실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게 참 엄청났었거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게 그렇다고 저도 70이지만 우리 와이프도 70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잘 사용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는 뭐 파트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하고 뭐 관계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뭐 이렇게 저긴 아닙니다만은 제가 원래 성격적으로 자동차 파킹을 딱 해놨는데 내려서 봐가지고 삐뚤어져 있으면은 다시 똑바로 세우는 스타일입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성격적으로 이게 조금 못된 성격인데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것을 보면 제가 못 참거든요. 근데 이게 아 이게 안 되니까는 어떤 거기서 오는 상실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뭐 그게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었거든요. 예, 이게 근데, 몸이 어딘가가 내가 일부분이 하나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그 예. 생각이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예. 제가 이 수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처음에는 남자들이 다 삼관계 하려고만 받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지 이것이 목적은 아닌 분들이 거의 더 많아요. 예. 사실 환자분은 뭐 나는 나이가 70이라고 말씀하시지만 55세를 넘어가잖아요. 예. 나이가 55세를 넘어가면 신체적 연령하고 주민등록상의 연령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 본인이 어떻게 관리했나 따라. 예. 환자분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잖아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지만 예.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신체상의 연령이 젊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절을 하시는 게 저는 환자분들이 아, 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수술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수술은 그냥 해주세요 하면 저는 하는 거지만 예. 이거는 경험해 보셨겠지만 수술에 대한 결정이 더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더 어려웠던 게 이제 그 누구라고 제가 말을 안 되었지만 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텔레비에 뭐 자주 나와서 하시는 그 병원에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ICD 페이션트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 심장에 이런 저 장치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시술한 심장내과에 가서 이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못 해주겠다는 얘기가 차라리 그러면은 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 찾아왔을 때 문제없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심장에 관련된 일이라서 제 주치의하고 이 텀이 6개월이거든요. 제 주치의하고 한번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 확신을 갖고 확인하셔야죠. 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원장님 그러셨어요. 이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확인하고 해도 좋다. 천천히 하시는 예, 것 같이. 여튼 수술은 뭐 1년 동안도 고민을 했고 또 이 심장 문제 때문에 고민도 또 했었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수술은 잘했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고요. 수술 경과가 좋으셔서 예. 저도 이제 기분이 좋죠. 그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좀 다를 텐데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예.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네. 하여튼 뭐 삶에 있어서 남자들의 그 특히 아 저는 원장님께 제가 아까 와인을 드리면서 속으로 정말 우리 원장 박 원장님이야말로 이것이 노인 복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보다 더한 노인 복지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다른 병원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제가 원장님한테 딱 꽂힌 그 한 마디 워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이발사 얘기를 하시면서
기술과 예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가 들려가지고, 아, 그래, 참, 이분하고 한번 인연을 맺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제가 했, 그 멘트를 보고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되게 고민 많이 하는 주제였어요. 예. 왜냐하면 손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예.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수술을 하니까 수술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없을 때는 아주 교과서적인 제대로 이렇게 딱딱 그대로만 따라하면 되겠지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식당들마다 다 맛이 똑같아야 되고 머리 깎아도 다 똑같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빵 하나를 만들어도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다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아, 음식도 레시피대로 해도 다 손맛에 따라서 음식 맛이 틀려지잖아요. 달라져요. 아, 그럼요. 네. 네. 이게 딱 기술이라 보기엔 제일 어렵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예술적인 부분이 생기는 맞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점을 아주 네. 예. 우리 원장님의 그 표현에서 제가 피를 받고 쳤고 예. 여기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의사결정을 하게 됐죠.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7개월 차에 오셨는데 네. 한 1년 있다가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1년, 1년 있다가. 정도 있다가 오셔서 네. 다시 한번 사이즈도 확인해 보고 네. 이제 경과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 예,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서 감사하고 아유, 많이 잘 먹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